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야,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우와, 여러분, 나무 보십시오. 나무 굵기 보세요, 나무 굵기. 와, 나이가 정말 많은 소나무죠. 어우, 나무 뿌리 보십시오. 얼마나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벌목하고, 굴치하고, 그냥 쳐박아 엮고, 이 안에서 뭐 자기 혼자 완전 차.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산지를 훼손하면서 내려온 곳입니다. 아, 이곳 지금 쭉 이렇게 가시면 다른 사람 필지로 길을 물고 들어가는 걸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저 올라오는 길, 즉, 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길 위쪽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마을 분들 몇명 이렇게 작업한 것 같습니다. 당근 주면서 내가 내 땅으로 해서 너희 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줄게, 너희 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줄게. 대신 너가 올라올 때네 땅이 곧 조금 있던데 도장 찍어줘. 뭐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보 아닌 이상 당연히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어우, 이런 조치. 만약에 제가 이 길을 갔는데 저기 안에 누군가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길을 해서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 너는 뭐니? 너 양심 있니? 아유, 진짜. 똑같죠? 진짜, 여러분들. 야, 뭐,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덕을 위해서. 아니, 허가내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그냥 이야기하고. 아, 진짜. 이 정도 많은 양 그냥 허가내서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동네 정말 희한하네요. 우리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봅니다. 희한한 동네네. 아,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컨테이너 이런 거 그냥 갖다 놨어요. 어릴 때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한 개가 원래 있었습니다. 한 대가. 예전에 어른이 갖다 둔 거. 거기 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뒀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에 건 내렸죠. 뜯었죠. 왜냐면 편법은 결국 불법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또할 수도 있죠. 저도 했으니까. 저도 했으니까. 아, 갑자기 왜 제가 양심 고백 우울해지죠? 아,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봐도. 그리고 공무원 나왔다 가고 잘 처리됐습니다. 아주 또 세월도 오래된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이 안 나왔다 해도 사건이 이미 이제 아주 오래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맞죠,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우,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그냥 나무 원래는 5개 베야 되는데 뭐한 7개 베고 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깎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화분에 흙좀 역했다고, 나무에 흙좀 역했다고, 밭에다 흙좀 역했다고 뭐이 정도 하는 것. 참, 근데 여기는 어우, 지금 막, 이 전체가 지금, 와, 거의 뭐, 여러분, 키로수로, 뭐, 2키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산 안에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막, 길을 만들고, 자기 입맛대로 만들었죠. 저 안에 진짜 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기에, 밭이 있다. 뭔가 활동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산주와, 즉 길망한자와 무슨 관계? 아,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아, 물론 근데 이해합니다. 길내고 싶죠. 길내고 싶고 막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신고 안 하고 한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런 걸눈 감아준 것도 좀, 어느 정도여야지 주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못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져야 됩니다. 옆에 또 뻔히 알고 계속 같이 이렇게 보는데 고발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 나무가 이게 어? 쓰레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오는 길에 여러분 저 위에 아 폐기물 묻어놨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 고발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은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짝짝꿍한 것 같은 티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법 하지 마세요. 불법 결국은 진짜 나중에 더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하다 보면 어 괜찮네 이래서 또 좀 더 깎고 싶고 어 괜찮네 이래서 좀 더 깎고 싶고 산에서 불법 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법도 쓰지 마시고 시골에서는 시골에서 편법 쓰지 마세요. 편법은 결국은 불법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경험 있죠. 귀농귀촌 하신 분들 아, 저도 경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한 개 갖다 놓다 보면 옆에 화장실 만들고 싶고 화장실 만들다 보면 데크 만들고 싶고 뭐 데크 만들어 놓으면 또 데크에 난로 두고 싶고 난로를 두니 또 어? 지붕 만들고 싶고 지붕을 두니 옆에 바람 막는 거 막고 싶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생기고 아이고 나중에 되면 한 2천만 원 더 보태면 처음부터 준공받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우 불법을 거의 뭐 공을 집을 막 진짜 여러분 맞죠? 사는 돈만큼 이 사람도 보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벌금 내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돈 그리고 처벌받는 것들 아 그 돈이면 아유 이거 안 깎고 자기 입맛대로 맞는 산을 사겠다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뭘 골짜기 땅 똥찌그리한 거 하나 어? 헐값에 사서 그걸 좋게 만들어서 눈탱이 한번 쳐보겠다고. 아유. 섬에서 롯데타워를 만들려고 했네요. 양반아. 섬에서 롯데타워를 만들면, 그게 똑바로 서 있을 것 같나? 밑에 지층도 보고,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는다 해도, 이게 팔리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뭐 길막을 안 한들 이게 팔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면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정말 잘 꾸며놔도 누군가에게는 아, 얘 너무 산 속에 들어왔는데 아, 너무 자연 같지 않다 이래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산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산은 그림이다. 그냥 산 자체가 그려주는 대로. 아유 임산물이 목적이면 임산물을 부동산이 목적이면 부동산을 했어야지. 이건 부동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다른 계획이 있었겠죠 이 사람 나름대로. 쓰레기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아버지가 부르신다 어머니가 부르신다. 어? 여러분 저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변 잘 살피고 들어가야 되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